믿을 수 있나 나의 꿈속에서 펼쳐진 세상이. 네. 아, 정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. 네, 일생일 때 최대의 비주얼 굴욕을 당하고 있는 아나운서 서인입니다. 이런 많은 슈퍼스타들 사이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참 기분은 좋은데요. 많이 좀 부끄럽네요. 특히 박유천 씨의 노래가 부끄럽네요. 예, 가수 출신이시잖아요. 그렇죠? 예, 근데 원래 노래 저렇게 하셨었나요, 재중 씨? 아, 원래는 잘 하죠. 근데 저희 멤버 중에서는 가장 삑사리는 좀 이제 나는 편인데. 잘 합니다. 그렇군요. 일단 저는 유천 씨가 이렇게 음이탈을 내는 모습을 난생 처음 봤습니다. 너무 JYG 활동 너무 오래 쉬신 것 같아요. 그렇지 않나요? 핑계를 대자면은 그 당시 이제 촬영을 할 때 굉장히 이른 아침이어서 네,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기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랬군요. 그렇다면은 이른 아침에 찍은 씬이기 때문에 그런 음이탈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지금은 저녁 아니겠습니까? 근데 여러분, 연기자 박유천 말고요. 가수 JYJ의 박유천의 마법의 성 한번 들어볼까요?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에요.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예. 일단 뭐, 짧게 부르셨는데, 살아있네요. 예. 연기를 아주 잘한 걸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하고요. 박수.